또 다른 수상한 흔적은 건물 앞 우편함에 남아 있었습니다. 우편함에 좀 우편물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.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죠. 그게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. 겨울 내내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. 가져가는 걸 전 알고 있었어요. 왜냐면은 매번 쌓여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없어지고 했으니까. 아 진짜로요? 우편물이요? 누군가가 고인의 우편함을 꼬박꼬박 비우고 있었던 겁니다. 너무 이상한데요? 돌아가신 분의 우편물을 왜... 이거 절도라고 봐야 되는데요. 저도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형 장기는 얼마나 쓰고 뭐 그랬나 하면서 딱 봐봤어요. 봤는데 미납 없음 하고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. 네? 뭐지? 이상하다. 전기세는 다 납부를 했어요. 난방비는 납부를 못했어요. 왜냐면 난방비는 그 고지서로 안 날라오거든요. 우와. 전기세는 한국전력에서 전기료가 고지서가 이렇게 꽂히는데 난방비는 안 꽂혀요. 매달 우편함에서 통지서를 챙길 수 있었던 전기세만 납입되었습니다. 뭐죠? 진짜 소름 끼치는데요? 저도 소름 끼쳐요. 네. 진짜 죽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누군가 내지 않았을까요?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. 저희 추정하는 날짜가 분명히 11월 6일인데 왜 감췄을까? 왜 자꾸 아주버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었지? 장훈 씨가 살아있었던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우편물을 계속 치운 거고 또 누군가가 전기요금을 계속 납부한 거잖아요.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무서운 행동을 했을까요? 시신만 남아있는 방에 전기요금이 납부되는 이상한 상황. 어떻게 된 일일까? 전력공사를 찾았습니다. 전기요금을 이제 납부를 했는데 그거 좀 알고 싶어서. 연수가 궁금하신 건데요? 싫어요. 지금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어떤 분이 자꾸 전기세를 납부해 주셨더라고요. 그래요? 언제 납부되었는지. 지금 자동차는 걸려 있으신 게 없으시고. 자동차 아닌데요? 15일자로 4개월 분이 한 번에 입금되셨거든요. 6월 15일에 한꺼번에. 21년 1월 15일에요.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? 이 말이 계좌이체로 됐다는 거거든요. 그 날짜는 1월 15일 이렇게 4개월 분이 한 번에. 1월 15일. 누군가가 장훈 씨를 대신해 전기세를 낸 건 분명합니다. 저런 경우도 좀 드물잖아요, 그렇죠? 그러게요. 이채일은 사망 추정일로부터 두 달 후 죽은 장훈 씨에게 설명하기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.